특히 3대 지수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요. 그동안은 이제 나스닥이 뭐2% 이상 하락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우지수가 지금 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S&P 500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좀 이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다우지수는 작은 시작부터 전일 종가 마이너스에서 출발했고요. 쭉 흘러내려서 종가에서도 회복을 못하고 하락폭이 더 확대되면서 2.8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역시 시초가 부근에 전일 종가 부근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내려가지고요. 2.55%. 그다음에 S&P 500도 역시 마찬가지로 2.77%. 그래서 지도가 지금 살짝 작게 보이는데도 난리 네, 났네요. 그래서 3대 지수가 급락했고요. S&P 500의 11개 업종 전체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S&P 500의 맵을 보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습 때그 폭격을 맞은 그런 흐름인 것 녹색 찾기가 같아요. 힘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과연 여기서 오늘 그 종목 리뷰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피해 그러니까 뭐, 금요일이었냐고 문자님께서. 네, 지금 뭐 기술주들, 그러니까 11개 전업종이 하락했는데 기술주들뿐만이 아니라 전업종이 하락했고요. 소비재, 기술주, 통신주 이런 쪽의 하락폭이 그나마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엔비디아 3.31, 퀄컴 2.42, 뭐 보면 AMD 지금 반도체 업종들 한 2%에서 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41%, 그다음에 금융주들 뭐 대형은행주들 지금 대형은행주들이 3% 정도 하락했으면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보면 구글이 4%, 그다음에 메타가 2.1%. 메타가 그동안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일로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면적이 줄어든 거죠. 계속 하락하면서 그렇구나. 네. 디즈니,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할것 없이 쭉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통신주들이 원래는 방어주거든요. 근데 버라이즌이 5.63%, AT&T가 3.41% 하락했고요. 헬스케어 업종 다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이 컸고요. 아마존이 2.66%, 테슬라가 0.37% 낙폭이 좀 그나마 줄었고요. 그다음에 산업재, 자재 업종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방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봤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도 하락했어요. 엑슨모빌 2.18%, 쉐브론 역시 2.21%, 그다음에 뭐 자재 업종, 그다음에 유틸리티 업종까지 전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진짜 녹색 찾기 힘든 숨은 그림 찾기다 이렇게 또 채팅도 주셨는데, 네, 금요일장 정말 미국도 많이 부진했습니다. 맞아요, 문자님 이번 주 빅테크 실적도 기다리고 있어서 주목해야겠죠? 얘기 주셨는데 뭐 메타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들 미국 쪽에서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다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유럽에서 마크롱 프랑스 이제 대통령 여기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도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독일 그리고 영국도 2에서 1%대 낙폭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도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중국만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요. 홍콩, 대만, 일본 모두 1% 내외로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진했고 전반적으로 많이 부진했는데 일단 이슈 하나씩 짚어볼게요. 6월에는 이제 0.75% 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일단 0.5%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6월은 0.75%나 네, 진짜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8일에 오늘이 25일이고요. 28일에 1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시선이 쏠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분기가 6.4%가 6.7% 정도 돼요. 근데 올해 지금 시장 예상치가 1%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시장 분위기상 금리를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GDP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시장에서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레미 시걸 펜실베니아 와튼 교수가 다음 달부터 0.75% 인상을 단행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약은 한 번에 다 먹어야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좀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제레미 시걸 와튼 스쿨 교수는 대표적인 그 강경론자예요. 예, 매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이라고 하면 5월 달부터 바로 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게 0.75%부터 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 한 번에 다 먹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 정말 금리는 계속 일단은 오른다는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그쪽은 계속 염두에 두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황 대표님 계속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리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둔감해져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주셨으니까 우리는 또 시장 움직이는 거대로 잘 흐름을 맞춰서 보조를 맞추면서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들은 그래도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수익도 잘 놔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세 종목인데 개장 때 돼서 한 번 더 보고 오늘 공략주가 네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저희 종목으로 수익 그래도 많이 내고 계시죠. 나날이 소문나고 있습니다. 구독은 기본이고요.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개장 후까지 특히 오늘 장 어떻게 움직일지 많이 궁금하시죠? 네, 개장 후까지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멘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많이 올려주세요. 네, 종목 많이 올려주시고 최대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애청자 분께서 콕 찝어 주신 넥슨으로 수익 봤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금요일장에는 우리가 수익이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오늘 좀 힘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주식형 펀드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의 특징이 그동안은 뭐였냐면 낙폭이 단기적으로 커지면 기술적인 반등도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3대 지수가 일단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한번 제가 3대 미국 지수를 한번 안 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예, 그거를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다우 지수를 보면 이렇게 지금 36,952를 찍고 지금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모여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스닥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의 주봉을 보면 제가 그때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일봉으로 보면 지금 이게 상승 5파가 마감이 되고 하락 3파인데 이게 하락 1파동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그 1파동 때 올라오는 게 이게 길게 1파동이죠. 그리고 이제 2파동 때 지금 시작이 되는데 지금 3파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3파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의 하락 폭이 지금 전저점 부근, 직전 저점 부근까지도 깨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증시의 나스닥 지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공략주로 제시한 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을 잘 조절하셔야 되고 네. 한꺼번에 풀베팅하는 게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급이 무너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다. 지금 뭐 심지어는 지금 주식해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현금 비중 잘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단기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네. 가져가시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 잘 유지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할 때입니다. 주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를 쉴 수는 없잖아요. 또 투자를 쉰다고 해도 공부는 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진짜 공부가 많이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저도 진짜 공부가 많이 된다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투자를 좀 잠깐 멈추시더라도 그래도 매일 아침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습관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달러가 계속 좀 문제죠. 달러 인덱스가 2년 내 최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달러. 우리 시장에서도 달러당 원화 환율이 계속 좀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240원을 넘어갔어요. 네, 장중에 넘어갔다가 예, 1240원을 넘어갔는데 제가 이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달러 인덱스를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일봉 주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일봉 주봉을 보면 주봉 한번 보세요. 쭉 올라가서 신고가. 그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면 2020년도 때거든요. 이때가 1216원, 뭐 1200 이럴 때인데 지금 1240원을 넘어가고 있고 월간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신고가 부근까지 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이게 지금 1239원인데 지난 금요일에 당국이 개입하겠다라는 걸 시장에 사인을 줘서 그나마 1240원이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1240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하기는 그쵸.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역시 대형주들의 본격 상승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그래서 네. 개별주 위주로 단기 대응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형주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로봇 게임, 사료 철강 궁금해서 오늘 또 저희 방송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처음 들어오셨더라도 저희 또 채팅방에서 인사 나누시면서 궁금한 점 좀 많이 올려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힘들었다. 4월이 도니도니님께서 4월 참 잔인했다 이런 얘기 주시는데 약속에 5월이 온다고 버티라고 하셨는데 원래 또 5월에는 주식을 뭐 하지 마라 이런. 중시 격언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잘 하면 되죠. 잘 해보도록 할게요.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힘을 좀 내야 되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쭉 보신 분들은 괜찮으셨을 것 같습니다. 250개 종목이 목표 주가 달성했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계속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찾기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